그래서 이 소통보다 더한 화두는 없어요. 예. 엄청난 것입니다. 예. 또 현실과 이 현실 세계와 사후 세계 소통이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육체와 정신의 소통.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체와 질병 간의 소통. 그죠? 예. 또 내 정신과 질병 간의 소통. 또 내 영혼과 이 현실 간의 이 영혼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 아주 그냥 이 지금 이 소통이란 말이 최고의 21세기 화두입니다. 그래서 소통에서 박해 정신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을 하다 보면 아 인류의 박해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박해가 생기면 양박이 되고. 그래서 소통 박해 양보는 화합의 키워드예요. 키워드 핵심. 이 3대 요소가 다 키워드예요. 통합의 키워드는 연합, 연합, 집합. 융합의 키워드는 혼합, 용해, 발효. 이렇게 키워드들이 딱딱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차지. 21세기는 소통 부재. 그리고 꼰대가 왜 꼰대냐? 소통. 자기 주장만 하니까. 소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는 거죠. 자기 말만 하니까. 그러니까 10년, 10번 생각하고 1은 한마디 해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31은. 31은. 그리고 1은 일행. 한번 말하면은 한번 행동해라. 이게 옛날 조상들의 소통 방법이야. 그러니까 남한테 가나 피해를 안 주게. 남한테 무슨 말을 하나 해도 세 번은 생각하는 거야. 이 말을 할까 말까 해도 될까. 아, 저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갈까. 그런 생각한 다음에 한번 말을. 31행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행동은 말을 했으면 그걸 지켜라. 그러니까 이런 일행. 행동은 한번 말한 것은 행동을 옮겨야 돼. 한번 말을 알리면 세 번은 생각해. 이게 우리의 소통 방법이에요. 그만큼 상대를 중지시장에. 지금은 그냥 야 이 새끼야 뭐 이런 거 친구끼리. 그냥 친구끼리 친한 말이 야 이 새끼야 뭐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야. 이거는 교육부 장관들이 책임져야 돼. 이 교육 당사자들이 책임져야 돼. 지금 부모와 자식 소통 부재고 부부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어. 신 참 하는 거 보면 신님 눈 마주치고 봉하고 말씀 듣고 확실하게 그 소통 이게 세 가지 소통이 다 있지. 그 소통에서 굉장한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교리가 종교들이 있지만 종교들이 종교 교직자들이 봉하나 잘 안 해요. 안 합니다. 권위만 내세우지. 그럼 우리는 일일이 숫자대로 다 해야 되고 거기에서 뭔가 정감 나는 에너지가 전달. 그 여러분들이 나는 소통을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저 우유가 저 우유를 줘보세요. 이름만 쓴 거. 그거. 요거는 내 사진이 붙은 게 아니에요. 이름만 쓴 거 아니에요. 이름만 썼는데도 이게 소통이 되죠. 이름만 써도 이 물 우유가 썩질 않아. 그럼 저기 사진 붙인 거 줘봐요. 그 흰 거 빨간 거 들으면 이거는 사진 붙인 거 아니야. 이거는 내 이름을 안 썼죠. 사진 붙어서 소통이 되죠. 우유가. 근데 이거는 위로 올라온 우유는 회사가 달라. 아 그죠. 이거는 단백질이 내려갔잖아. 이거는 단백질이 올라왔잖아. 이만큼 있던 수분이 많이 나갔어. 빠져나갔죠. 그러면 이게 폭발 안 하잖아. 얼마나 신기해. 이게 점점 줄어들어 나중에 치즈만 남아. 나중에는 치즈만. 요거 남는 거. 이것도 소통인데 이 소통을 보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내가 축복을 줬죠. 그럼 본인 모든 물질이 에너지화 돼서 안 돼서. 다 됐죠. 자, 옷 잡아봐요. 에너지화 됐죠. 그런데 이 에너지화 됐으니까 가서 원장님이 사오는 우유도 사는 즉시 돈만 주면 에너지화 돼버려. 아, 안 떨어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집에 갖다 놔면 썩어. 왜 그럴까요? 내가 물어보는 거야. 집에 있는 모든 물질은 에너지화 돼 있어. 그런데 우유를 두 개 사왔어. 하나는 내 사진 붙이고 하나는 안 붙였어. 그럼 안 붙인 걸 왜 썩을까? 에너지화 돼 있는데 내가 물어보는 거야.
우리 여기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에너지가 들어와. 예. 옷도 에너지와 예. 우유도 사오면 에너지가 되고. 예. 맞아, 맞아. 예. 광채가 된 거야. 예. 근데 왜 써볼까? 그래도 별도로 스티커나 이름을 왜 또 붙여야 될까? 예. 몸에 지니고 있는데. 예. 내가 묻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예. 예? 얼마나 소통이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이고, 난 에너지와 하는 사람인데, 어, 나, 내가 물건 사는 건 전부 에너지가 돼. 맞잖아요. 예. 손 안 떨어져. 예. 그죠? 예, 그래서 뭘. 그럼 그 우유는 갖다 놓으면 안 썩어야 되잖아? 예. 썩어. 근데 왜? 사진을 별도로 붙이면 안 썩네. 호객의 이름을 별도로 쓰면 안 썩네. 이거는 왜 이런 차이가 나냐고 내가 물어보자. 그 이제 뭐 말을 한다든가 뭐 생각을 한다든가 뭐 사랑한다 뭐 감사한다 그런 뭐 표시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지. 그 표시는 물질과 관계가 없어. 관계없이. 어? 사는 즉시 그거는 여러분들은 옛날에 예. 뭐 일본에서 뭐 암물을 보고 이렇게 하면 물이 육각형이 된다. 예. 이런 거는 물질이 흔들린 증거고 파동. 예. 파동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예. 그건 에너지가 아니야. 알겠죠? 예. 말을 해서 물질이 파동에 의해서 흔들린 거지. 예. 그 물질의 변화가 온 게 아니야. 예. 그 물을 먹거나 이 물을 먹거나 똑같아. 이거는 완전히 딴 물이야. 예. 만약 이걸 갖다가 피부병 있는 사람한테 발라봐. 예. 달라지겠죠. 예. 뭐 이거 그냥 뭐 암 환자가 먹으면 달라지겠죠. 예. 뭐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내 말은 못해. 예. 어떤 변화가 온단 말이야. 예. 그 이거는 왜 스티커 붙인 거와 안 붙인 건 둘 다 축복을 받았으니까 에너지 돼 있는 거 아니야? 네. 응? 예. 맞아, 맞아. 예. 근데 냉장고도 축복받은 사람 냉장고는 에너지 나와. 예. 근데 왜 스티커를 붙여야 정전됐을 때 안 썩을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소통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거. 잘 알아놔야 돼요.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아, 그러니까, 아니, 축복받은 사람은 모든 만물과 대화가 되나 안 되나? 예, 됩니다. 다 돼요? 예. 광채대가 할 수 있어요? 예. 에너지 들어가요? 잡아봐요? 여기 거야? 예. 돼야 안 돼요? 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우유가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예. 근데 왜 썩을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거기다 또 별도로 내 사진이 붙어야 될까? 내 이름이 붙어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소통이 안 돼서. 아무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질문에 답을 못 한다는 게 예, 예. 지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가만 들어보니까 내 말이 일리가 있잖아. 예, 예, 예. 예? 예. 아니 축복받았으니까 예. 모든 것이 에너지화 됐다. 에너지의 다양성이야. 축복 에너지와 내 이름과 사진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달라요. 아. 이제 그걸 알아야 돼. 예, 예. 알겠죠? 예, 예. 이거는 파워만 줘. 파워. 예. 힘을 주는 것이고 예. 이거는 물질의 변화를 막는 에너지야. 내가 말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 이해가죠? 그런데 예. 그 축복 에너지 가지고는 이걸 여러분들은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아. 이제 알겠지? 그게 한계점이야. 예. 아, 예. 에너지는 나오는데 예. 같은 에너지가 아니야. 예. 이거는 3파장이면 이거는 100파장 달라. 에너지가 예. 다양하단 말이야. 예. 하늘의 에너지가. 그래서 이거는 암흑 물질화되는 에너지고, 그거는 물질의 변동만 일어나는 에너지고, 힘이 세진다거나, 예. 몸이 암흑 물질이 되는 건 아니야. 옷도 암흑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화되는 거야. 무슨 이해가죠? 예.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달라, 변화가. 예. 예? 예. 썩긴 썩는데 에너지는 나와. 맞아, 맞아. 예. 상한 우유가 여기 이름 됐으니까 예, 여기가 예. 여기 축복받으니까 그 우유가 상하긴 상하는데 에너지를 나오는 예, 우유야. 그런데 예. 이거는 안 썩는 에너지야.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내 이름과 내 사진은 내 의지가 안 들어있어. 그런데 물질을 중지시켜버려. 예. 물질의 변화를 예. 수답시켜. 무섭지 않은 거야. 예. 응? 예. 타임머신을 딱 정지시켜버려. 시간대를 고정시켜버리는 예. 위력이 있는 거야. 또 그 에너지가 있어. 그 에너지가 다양해요. 재밌지 않아?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소통이 돼. 예? 예. 축복은 그쪽으로만 소통이 되는 거야. 예. 파워가 생기는 거. 뭐 이런 걸로 힘이 생기는 거. 예. 이런 걸로 장사가 잘 되는 거. 예. 이런 걸로 소통이 되고. 예. 이거는 또 다른 소통이 와. 예. 아, 그래, 안 그래요? 예. 조금 수준과 차원이 좀 틀리네요. 틀려. 예, 예. 다양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응용해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내가 알고 이것도 소통이에요. 가르쳐 줬는데 소통을 못해. 그걸 기계를 못 써. 엉뚱한 데 갖다 써. 예.
드라이기를 줬더니 발바닥 말리는 데면서 예. 머리 드라이는 안 하고 예. 그럴 수 있잖아. 예. 신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유를 하나 사가지고 하나에는 신이 사진이나 그 신이 이름을 붙이고 하나는 이제 제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뭐 강체가 되라 뭐 행가고 했을 때 그 이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어. 예. 이제 광시가 되면 우유는 썩어. 예. 썩는데 에너지는 나와. 에너지 나오고. 예. 잡으면 예. 손 안 떨어져. 예. 근데 썩어.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냉장고 광시가 되어있죠. 예. 근데 스티커 안 붙이면 예. 정전됐을 때 안에서 썩어. 변하는 거는 차단을 못 합니다. 예. 네, 이해가시죠? 예. 에너지는 나와. 에너지는 나온다. 운세는 강해져. 이거는 운세하고 관계없어. 맞아, 맞아. 예. 화학적으로 몸을 변화시켜. 몸의 상한 부분을 이게 들어가서 정지시켜버려. 예. 아, 좋아, 좋아. 어떤 사람이 막, 저 피부 뭐에 알레르기가 가서 발라서 좋아졌다고 그러잖아. 예. 뭐, 그냥 뭐, 이런, 뭐, 염증 있는데 싹 발라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예. 이 기질이 서로 이게 섞일 수 없는, 이거는 소통이 되지 않는 거야. 예. 이거와 이거는 소통 불가. 예. 이해가죠? 예. 축복과 내 사진과 이름은 소통이 불가한 거야. 축복은 내가 넣어준 에너지. 예. 요거는 내 사진이 일으키는 변화야.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냥 나에게서 돈을 벌어내려면 어마어마한 재산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 지적재산권. 예. 그래. 예. 상품을 개발한대. 무시무시하다니까. 예. 그럼 냉장고도 저게 광채가 돼버린 거야. 예. 아, 맞아, 맞아. 예. 축복받은 사람은. 예. 그런데 정전되면 쓰고. 근데 스티커 붙이면 안 쓰고. 예. 그게 뭐예요? 내 사진의 위력. 소통력. 이쪽으로 소통이 되네. 이쪽은 소통이 안 돼. 알겠죠? 예. 이거는 물리적인 소통은 융합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소통은 소통인데 영원히 소통되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아, 알겠죠? 예, 예. 그러니까 축복과 내 사진은 소통이 단절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따로따로 받아요. 예. 축복받는 사람 내 사진이 필요 없게? 안 되잖아. 예, 예. 그렇다는 내 말이에요. 예, 예. 맞아, 맞아. 아, 축복받은 사람 왜 신임 사진이 왜 필요하냐? 이러면 이게 잘못된 사람. 이제 이해가죠? 예, 예. 축복받은 사람도 예. 허경영 사진이 붙은 팬티를 내 사진 붙은 팬티를 샀지. 아니, 우찌고 우습게 입었지? 예. 입었는데 몸이 가벼워지지? 네네. 아침에 좋아. 자고 일어났는데 화장실을 갔다 와 일을 보고 있는데 속이 너무너무 변하고 소화가 잘 돼요. 그거 입고 나서부터? 느낌을 제가 받았죠. 입기 전에는 안 좋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 조금만 보여줘. 아, 괜찮아. 팬티에 내 사진이 붙어있어. 그 인쇄가 돼 있어, 인쇄가. 그런데 저거 입은 여자가 몇 명을 봤는데 너무 몸이 가볍다. 아니, 저는 저 옷들이 메리아스 입었는데 그런 느낌. 메리아스도 있고 메리아스도 입고 팬티도 있는데 입고 나서 밤에 잠을 잤는데 그렇게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개운하다는 거야. 아니, 이게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 이게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어도 그 에너지와 동의 에너지가 서로 소통이 달라. 그 점을 알아라. 그래서 육적인 소통과 영적인 소통과 에너지도 다양한 소통이 있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 오늘 소통 이야기 하는 김에 그거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죠? 예. 응? 레벨 소통과 또 이게 달라요. 축복받고 뭐 했는데도 욕을 하면 에누리가 없는 거예요, 또. 그건 빠져요. 근데 이렇게 붙여놓는 거는 절대 욕을 해도 안 빠져. 그거 이상하잖아. 예, 그렇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에너지가 다양한 게 융합이 일어나고 있는데 서로 융합하는 건 아니야. 분리되어 있어요. 예. 굉장히 특이하죠. 예. 그러니까 에너지 종류가 좀 틀리다. 다양해. 다양한 에너지를 내가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걸 알고 계시라, 이 말이야. 예. 아니, 오늘 소통을 이야기하니까 물리적인 거와 화학적인 거와 에너지적인 걸 여러 소통이 다르다는 걸 내가 알려주는 거야. 내가 가진 에너지가 그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변종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의료에 응용해야 되는 거야. 이걸 의학적으로. 이걸 의학적으로 내 얼굴이 있는 팬티, 남는 거는 인체를 가볍게 해줘. 몸이. 학이 된 것처럼 날아가는 것 같아.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응? 근데 아, 난 축복받았어. 아, 나는 그런 거 안 붙여도 돼. 다른 거예요. 알겠죠?